언젠간 슈퍼개미! 어제 내가 어떤 메일을 받았는지 알아? JW 생명과 추천해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겠습니다. 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그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진짜야. 어. 그 코너가 뭐냐면 어제 레포트 나온 것 중에 내가 볼 때 그냥 이런 우리가 습득할 만한 정보가 있다. 어떻게 수출하고 있다. 이거 그냥 소개해 주는 자리지. 사란 얘기가 아니야, 이게. 사지 말라고. 아니, 사는 거는 뭐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걸 내가 뭐 추천해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제 그 애널 형이 추천했다고 생각해야 돼. 난 그냥 이걸 읽은 거야, 이게. 그냥 걔가 얘기한 거. 좀 돌아왔나 봐. 사람들이 다 오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댓글 중에 내가 이제 좀 좋은 댓글 하나 소개해줄게. 이 댓글은 나쁜 댓글이 아니라 괜찮은 댓글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이야. 죄송하지만 ETF 하지 말라고요. 노벨 경제학자 사무엘 한 마리 ABCD 다음으로 위대한 게 ETF라 칭하고 워렌 버핏은 동상을 세워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잭복을 이라고 할 정도로 ETF 하지 말라고요? 비용도 작고 뭐 어쨌든 하지 말라고요?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야. 이 형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야.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인 거지. ETF가 뭐 유용하냐 안 유용하냐 하면 ETF는 유용해. 내가 인버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자면 봐, 우리가 좀 종목을 소형주를 들고 있어. 근데 장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소형주를 팔아, 수급도 없는데 소형주 팔아가지고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어? 없어. 내가 떨어지면 받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1, 2천만 원 까는데도 몇 프로씩 떨어진단 말이야. 억 단위로 까봐. 받쳐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인버스 ETF를 사주면 너무 유용하잖아. 그치? 떨어질 때 인버스 ETF를 오를 거 아니야. 주식이 떨어지면. 그걸 팔아가지고 현물을 사는 그리고 효용 방법이 있어. 그리고 롱 ETF는 지수펀드 내가 뭔지 알겠지?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ETF는. 그래서 그 ETF가 어떤 자산군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야. 이해되지? 이해 안 돼? ETF, 우리는 이게 개별 종목을 사잖아. ETF는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지수 추정이야. 만약에 코스피를 지수 추정을 하겠다. 그럼 코스피에서 거기서 지수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을 묶어놓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규정도 있어. 이게 10% 이상 3개월 정도 지수 추정 못 하잖아? 그럼 상장 폐지인가 그래. 이게. 이해되지? 그런다고. 지수 추정을 못 하면. 이 지수 못 따라가면 그 규정이 있어. 근데 우리도 일종의 우리가 계좌를 하면 우리 뭐 보유 자산을 이렇게 계좌로 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집합 투자 기구야. 일종의 펀드란 말이야. 어렵냐? 이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어떻게 쉽게 얘기하지? 우리가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 나는 뭐야? 펀드 매니저야. 그치? 그럼 우리는 패시브 펀드에 액티브 펀드야. 패시브. 어렵냐? 이거 쉬운 건데? 형들도 어려운가? 형들 다 알 거 아니야? 나는 지수만큼만 먹으면 돼. 그러면 패시브 펀드라고 생각하면 돼. 지수 플러스 알파여야 돼. 지수가 10% 오르면 우리는 한 15% 먹든지 20% 먹든지 30% 먹든지 아니면 지수랑 상관없이 몇백 프로씩 먹어야 돼. 그럼 액티브 펀드야. 그러면 우리는 액티브야, 패시브야? 액티브지. 우리 방송은 뭐야? 방송 우리 제목은 뭐야? 언젠간 슈퍼게임. 언젠간 슈퍼게임이야. 우리 방송에 언젠간 시장 수익률. 그러면 맞아. 근데 우리 언젠간 슈퍼게임이야. 지수 추정해가지고 슈퍼게임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절대 안 돼. 어? 슈퍼게임이 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이 맞는 얘긴데 이 교과서적인 얘긴 거고 그리고 이게 현실하고의 괴리인데 있잖아. 실제적으로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 중에 어디가 더 수익률이 더 좋을까? 액티브 펀드 여러 개 하고 패시브 펀드 여러 개일 필요가 없지. 뭐 어차피 여러 개도 상관없고 예를 들면 뭐 다우를 추정한다고 봐봐. 다우 추정하는 거랑 액티브 펀드랑 했을 때 어디가 더 수익률이 좋겠어? 액티브가 좋다고 생각해? 아니야. 패시브 펀드들 수익률이 더 괜찮았어. 왜 그렇겠어? 어렵냐? 아, 그러니까 지수를 비트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지수를 이기기 어렵다는 거야. 지수가 쉬워 보이는데 지수 뭐 실제로는 펀드들이 지수를 이기기 어렵다는 거야. 평균적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교과서고 슈퍼개미는 지수랑 상관없는 거야. 이해되지? 일 예로 따지면 공부를 열심히 한 모범생 그룹에서 나중에 소득하고 띵까 띵까 논 애들 중에 이제 소득하고 했더니 어디가 더 높았겠어?
공부. 어, 이쪽이 전체적으로 평균치면 이쪽이 높은 거야. 이쪽이 높은 거야. 근데 띵까띵까 노는 데서 여기서 슈슈캐를 나가가지고 1등에서 유튜버가 된 한 달에 막 1억씩 벌어 막 그런 애들이 막 나와. 그 실제로는 거기서 잘난 놈들은 얘네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간 거야. 평균하면 낮지만 밑에 이제 바닥에 해주는 게 약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평균은 상관이 없는 거야. 액티브 펀드 평균이 패시브로 못 넘었으니까 우리는 패시브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형 해! 나를 하지 마! 형이 형 혼자 해! 이런 거야. 지수추정 형 혼자 해! 이거야. 지수추정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평균이 어떻다는 건 상관없는 거야. 다른 애들이 다 강남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보고 엄마 등골 빠져서 공부하는 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나는 노래 열심히 불러가지고 거기서 노래 부르는 100명 중에 송관애가 한 명밖에 없잖아. 내가 그 한 명이 되겠다는 거라니까. 언젠간 슈퍼게미가 그런 거야. 어떻게 언젠간 슈퍼게미 이거 본 사람 다 되냐? 이해되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에 우리가 저게 있으니까. 아니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또 보면 우리가 지금은 종목이 여러 개란 말이야. 나도 텔레그램 형들한테 종목을 여러 개를 얘기해. 그러면 지금 막 지수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래. 그러다 하나 뭐 비트하면 좀 하고 한단 말이야.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하다 보면 감이 생겨. 회사에서 좀 공부를 하게 되면 ETF로 하면은 그 감이 생기겠냐? 안 생겨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ETF 수익률도 인플레 했지 않은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ETF 매매 막 뭐 매매로 수익률 비트한다고 하잖아? 그것도 있어. ETF를 매매해가지고 수익한 사람하고 매매 안 한 사람하고 있잖아? 또 가만 냅둔 사람이 더 비트한다니까. 그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의미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막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매매한 사람들은 더 본 사람도 있겠지. 평균하면 그렇단 말이야. 평균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 되지? 좀 오늘 어려웠나? 아, 네, 그래? 어려울 수가 있어. 이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알고 보면 쉬워. 근데 하다 보면 우리 소형주들 보면서 아 이렇게 소형주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좀 생기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팔로우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게 보여. 어?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나 먹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해가지고 어?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쉬는 거야. 왕창 쉬는 거야. 봐, 내가 재산이 10억이야 근데 다 10억 받기는 그렇지만 부동산으로 한 5억 정도 빼놨어. 그럼 한 3억 정도는 박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 내 주식 자산에서는 반이 넘는 거야. 거의 몰빵 수준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한번 100% 200% 맞아봐. 그렇게 되겠지. 이 방송 보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2009년도부터 2014년 때까지는 매년 100% 본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로 시장 수익률은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시장 수익률 뭐 5%냐 10%냐 막 올릴 때 이 사람들 매년 막 두 배씩 올랐어. 그래서 몇 년 사이에 큰 부자 되고 슈퍼게임 된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야. 이제 좀 이해되지. 표정이 영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오늘도 한번 레포트 나온 것 중에 좀 재미있는 레포트 한번 소개 좀 해보자.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타라는 것도 아니고 추천도 아니고 그냥 레포트 나온 거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로라야. 오로라야. 오로라 레포트가 나왔어. 내가 한 얘기 아니야. 오로라. 해외 국내 다 잘 된대. 이게 제목이야. 신비 아파트로 국내 완구 매출이 고공행진. 그래서 지금 신비 아파트가 터져서 OSMU. OSMU가 뭔지 알아? 모르지. 원소스 멀티유즈. 이게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일본 애들이 하는 건데 장난감을 팔려면 어떻게 해서 팔아야겠어? TV로. 그렇지. 맞나요? 그거야. 장난감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애들은 이게 어전부터 그랬어. 우선은 장난감을 만들 때 있잖아. 컨텐츠를 같이 제작을 해. 만들어. 그게 처음에는 원래 컨텐츠만 만들어서 만화를 만든 거야. 옛날에는. 만화가 딱 터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상품을 하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기획을 하는 거야. 팔기 좋은 상품을 갖다가 만화까지 같이 만드는 거야. 그러면 만화에 관련돼서 뭐 있잖아. 뭐 카드게임도 만들 수 있고 장난감 완구도 만들 수 있고 봉제 인형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파는 거지. 묶어서 파는 거지. 그 컨텐츠가 없이 그것만 팔려 그러면 안 팔려 안 되는 거야. 만화만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홍보가 딱 되잖아. 프랜차이즈 밸류가 확 생기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강자가 오로라다. 그래서 오로라는 완구 회사로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완구 회사로 보면 안 돼. 컨텐츠 회사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비 아파트를 갖다가 애들한테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재밌나 봐. 자기 봤어? 근데 애들 아직 무서운 건가 봐. 귀신 나온다고 눈 가리고 봐. 아 우리 애들 이제 쫄버들이야. 쫄버 새끼들. 그래서 이제 만화가 나면 거의 라이센싱 제품들을
파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신비 아파트 그 IP로 가서 가지고 좀 독점적으로 그걸 팔거든. 근데 그거를 2018년도는 1년도에 한 70억 했는데 지금은 분기에 막 70억씩 파는 거야. 이게 늘었어. 엄청 많이 늘었지. 그리고 이 회사가 수출회사야. 국내가 원래 한 20% 매출되고 해외가 한 80% 되거든. 지금 환도 좋잖아. 환도 좀 유리하지. 회사가 지금 상황이 좋아. 어쨌든 극장판도 나오고 이게 하면서 신비 아파트 그 관련된 그 완구들이 잘 팔린대. 그러면 잘 팔린 그것만 딱 해본다. 잘 팔린다. 그리고 또 얘네가 유아 친구들이라는 것도 있어. 유아 친구들 알아? 아니 그건 뭐 모르냐? 많아? 망했나 보다. 아니 근데 오래됐어. 이게 되게 오래돼가지고 신비 아파트가 좀 떴는데 유아 친구는 되게 오래됐어. 난 유아 친구로는 이거 한 6, 7년 우려 먹는 것 같아. 아, 그래? 예전에 신기 아파트 요새 나오고 유아 친구들이 스테디셀러로 이게 계속 이제 뭐 팔리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가 아니라는 거. 이게 더 먼저야. 근데 이건 넷플릭스에다가도 갖다 파는 거야. 넷플릭스에 보면 있을 거야. 유아 친구들 본 것 같아 나는. 근데 이런 걸 시리즈를 계속 내는 거야. 이번에는 3D로 내가지고 이탈리아에도 또 납품하고 여기 전 세계에다 갖다 파는 거야. 이런 거는 어린이 콘텐츠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뭐 옛날에 무슨 일본 거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언니 우리 키즈 있잖아. 일본은 뭐 중고등학생 이런 것들이 강하고 아직도 절대적으로 강하지만 성인하고 이쪽이 강하지만 애기들은 대한민국이 최고야. 대한민국 최고 콘텐츠 뭐야? 뽀로로. 그래 뭐 있잖아. 그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 라바? 라바 그 우리나라 거야? 아닌가? 되게 재밌던데 그거? 아닌가? 그 1분기에 이제 시즌1 나왔고 이제 시즌2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형자산 좀 쌓아놓은 것도 이것도 깠어. 여기 회계 되게 보수적으로 잘하거든. 그래서 2분기에 그거 일시적으로 좀 깐 거야. 그 2분기에는 이제 무형자산 상각 그 이슈도 없어. 이해돼? 무슨 무형자산 상각 알겠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좋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회사 뭐 좋아지고 이런 좋아지는 회사는 많아. 근데 이게 이 회사가 가격이 싸냐 비싸냐잖아. 근데 얘기하면 길어. 뭐 거기 그 뭐 4억에서부터 뭐 하면 길어. 그럼 재미없잖아. 지금 분량도 넘어갔어. 빨리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수익에 비해서 상반기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 그래서 2분기가 전년에 한 30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이번에 390억 매출해서 얼마나 많이 판 거야. 장난 아니지. 그 영업이익도 23억 했는데 57억 했어. 엄청나게 성장한 거야. 무형자산 상각까지 했는데도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 분기 57억 영업이익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200억이야 재무도 좋고 좀 괜찮은 것 같아? 좋네. 좋아? 응. 너 그냥 좋다고 한 거지? 응? 아니야.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컨텐츠 회사고 이렇게 수출하는 회사인데 8 정도밖에 안 돼. 퍼가 좀 싸잖아. 괜찮잖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이 형이 그랬어. 이 형이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이 형이 그랬어. 괜찮은 것 같다. 사란 얘기는 아니야. 사지 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 진심이야. 그냥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왔다. 근데 뭐 빠지면 사. 빠지면 지금 뭐 장도 뭐 저거하고 가격은 어려워. 오늘 장이랑 보자. 어? 오늘 내가 오른다고 했어? 안 오른다고 그랬어? 오늘 어제. 어제 내가 강했겠지 어저께는. 어저께는 무조건 이제 오늘 돌려놓는 장이야. 오늘 오르잖아. 그게 이제 내 눈에 보여. 그 트럼프 형은 관세 매긴다 그러고 사람들 우우 막 하면 막 뚝 떨어져. 그러다가 아니 합의할 것 같다 우우 확 올라. 내가 볼 때는 친구들하고 그거 한다니까. 선물 갖다가 선물 매도 쳐 한 다음에 중국 관세 막 매겨 막. 그럼 주가 확 빠져. 그러다가 좀 연기할까? 그럼 확 올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내가 볼 때 분명히 장사꾼이잖아. 친구들하고 이거 친다 내가 볼 때. 치고 이렇게 하잖아? 봐봐. 중국에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그걸 노리는 거라니까. 골병 드는 거야 중국은. 빨리 우리 대한민국은 탈중국 해야 돼. 이제 뭐 사드 때 다 보복할 거 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어 얘네들이. 뭘 더 어떻게 할 거야. 센 쪽으로 붙어야지.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그렇게 세상 보는 눈이 없나? 얼마 전에 펀드도 가입했더라. 극일 펀드라고. 경제에 대해서 뭐 이해도가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솔직하게 다 저는 잘 모르는데. 아 진짜 모른다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몰라서 그 모른다고 얘기한 거야 솔직히. 아니 모르면 좀 잘하는 사람들 좀 맡겨놓은 잘하는 사람들 죄다 친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친구들 잘 모르는 애들한테. 이게 원래 진보적인 사람 정부들은 노동자들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 중심적인 정책을 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기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자본 생태계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노동자를 위한다고 펴는 정책이 결국은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라니까. 그게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메커니즘 몰라서 그런 거야. 집 가격이 어떻게 오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집 가격도 뭐라 그랬어? 분명히 내가 새 아파트가 더 폭등할 거라 그랬지. 우리 엄청, 우리 신고가 다 넘어섰어. 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 너무 내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이걸 모르더라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리잖아. 일부러 그런다. 아니, 너 몰라서 그런다. 이거 헷갈리잖아. 이걸, 이거 지금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이게 불안한 거야. 너무 불행한 거라니까. 자, 어차피 이제 총선 전까지는 별로 할 거 없어. 이제 슬슬 찬바람 오기 시작하는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레포트나 보면서 기업 공부하면 돼. 기업 공부. 거시적인 거는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안전자산 다 들어와 있잖아. 좀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다시 들어와. 갔다가 다시 온단 말이야. 걔네들은 그럼 어디 올지 갔다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지금 공부를 좀 해놔야 돼. 지금 그렇게 자산을 갖다가 착착착 해놓고 아닌 거는 좀 추리고 그걸 해, 지금 해야 된다니까? 남들 안 할 때? 공부는 언제 해야 돼? 공부는 남들 안 할 때 해야 돼. 남들 이기려면. 운동도 언제 해야 돼? 언제 안 할 때? 남들 안 할 때 내 운동하는 거야. 그럼 남들 할 때 뭐 해야 돼? 놀아야 돼. 남들 할 때도 해야 돼. 그래야 걔네들 이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어. 남들 할 때도 하고 남들 안 할 때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상한가. 눈치 찾냐? 어. 사랑가!